안녕하세요. 어쩌다 아주농부입니다. 오늘은 예초 작업을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보시면 풀이 아주 많이 자라가지고요. 한번 예초 작업을 해주려고 합니다. 내일부터 또 비가 예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릴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또 장마가 끝난 게 아닙니다. 네, 그래서 지금쯤 미리 한번 더 풀을 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. 이렇게 또 빌려왔습니다. 저희 외숙내에 가서 자주시 예초기입니다. 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한번 예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틀어놓고 안녕하세요. 어쩌다 아주농부입니다. 자, 지금 장마가 잠깐 소강 상태입니다. 한 이틀 정도 지금 비가 안 왔거든요. 그리고 이제 내일서부터 또 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내일부터 한 3, 4일 정도 더 비가 오고 아마 이번 장마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. 뭐 20년도에도 비가 꽤나 많이 한 달 이상 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뭐 그렇지 않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. 예, 그래서 지금 풀이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이제 안 해주면 또 한 3, 4일 정도도 비가 계속 오게 되면 더 많이 자라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좀 더 깎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요. 한번 지금쯤 한번 풀을 한번 깎아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또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서 풀 자라는 거 상태를 보아가면서 예초 작업을 또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풀 관리를 예초로 하기 때문에 적당한 만큼만 키우고 또 잘라주고 해서 계속 유기물 멀칭을 해줘야지만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와서 좀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. 예. 어쨌든간에 바로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
아이레이어입니다. 아이제이터 아이제이얼 끝났습니다. 네, HIR. 계속해서 GR, HR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랩돌입니다. 2열입니다. 2열입니다. 2열, 10열입니다. 2열, 10열.
이게 A 비열입니다. 마지막으로 A열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A열부터 K열까지 모두 예초 작업을 마쳤습니다.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풀을 벨 때는 바짝 치지 않고 한 3에서 5cm 정도 남겨놓고 예초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야 토양이 드러나지 않고 햇빛이 내리쬐더라도 토양이 딱딱해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풀로 멀칭이 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잘라놔야지 또 금방 또 풀이 잘 올라오거든요. 또 잘 올라와야 제가 또 깎아서 다시 유기물 멀칭 해주는 요 형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반복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로 되는 게 이제 기본에 기존에 했던 게 이제 호밀. 가을에 이제 호밀 파종해서 호밀 자라 올라오면 그거 눕혀서 이제 깎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멀칭이 되는 거고 이제 올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헤어리비치 신청해놨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.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땐 8월달, 7월달이나 8월달쯤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은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면사무소에 제가 신청해가지고 작년 11월달에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선정이 돼갖고, 예. 아마 여기가 25kg짜리 내포인가? 아마 그럴 겁니다. 5kg 내포. 그러니까 20kg죠. 1000평이기 때문에 그 평당 이렇게 그 배정되는 그 수량이, 킬로그램이 있는 모양이에요. 무게가. 개수가 있는 모양이에요. 5kg짜리로 판매, 5kg짜리로 이제 보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kg에 5만원인가? 얼만가 되는 것 같았어요. 한번 제가 자재센터 갈 때 그때도 한번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. 그때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올해나 아니면 그 헤어리비치기를 파종하는 시기가 맞다면 그때 이제 맞춰서 파종하는 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맞췄고 이제 고추밭에도 한번 봐가지고 고랑 쪽에 풀 많이 났으면 이걸로 한번 예초 작업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배 과수원은 여기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어찌됐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